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의 정석 1권에 있는 A6 악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지라솔 파미레라는 멜로디를 배워서 이거에 대한 응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악보를 보실 때 처음 제일 중요한 것들, 내가 개명창, 우리 이제 앞에 해왔던 것처럼 개명창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헷갈리는 싱코페이션 같은 당김음, 이런 박자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씩 연주를 해볼게요. 첫 번째 줄이요. 여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이음줄이에요. 이음줄과 이음줄이 아닌 부분 확실하게 텅긴 것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셔야 되고 8분음표와 4분음표, 그 다음에 8분음표가 나오고 2분음표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박자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 가볼게요. 파솔라 두 개. 시, 미, 시, 미. 이거 끊으면 안 돼. 시, 미. 이거 하면 안 돼요. 시, 미, 시, 미, 시, 미, 시, 미. 시, 미, 파솔라 두 개. 솔레, 미, 파솔, 미. 이렇게 빨라지면 안 돼요. 솔레, 미, 파솔, 미예요. 솔레, 미, 파솔, 미. 그쵸? 그 다음에, 도, 시, 도, 라, 솔, 파, 미.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의미 없어요. 솔레미 파솔미 으또시도라솔파미레미도. 이해되시죠? 이 싱코페이션 으또시도라솔파미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해볼게요. 니가 치따라라 쉬고 따라 치따라라 쉬고 니가 니가 솔레미 파라솔. 자, 여기서 우리가 엄청 중요한 거는 이 9번 9마디 10마디 이 리듬이에요. 이 리듬을 확실하게 A6에서 내가 해놓지 않고 넘어가, 이거를 안 해놓고서 넘어가 버리면 이 A6는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리듬. 레도, 읏, 솔, 파, 솔, 쉬고, 미, 시, 라, 솔, 라, 쉬고, 파, 도, 시, 라, 솔, 레, 미, 파, 라, 솔, 쉬고. 아시겠죠? 그 세 번째 줄을 고고 팩트입니다. 그 부분 리듬 박자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뚜뚜뚜 왔다 연주해 볼게요. 네 번째 줄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아 뭐야 그냥 뚜뚜뚜 하면 되는데 이음줄을 잘 보셔야 돼요. 미미미솔 이음줄 돼 있어요. 투투투와 솔미 따따레아도 라도 투투투와 이거예요. 렐렐레아라도 이었죠. 그 다음에 시시시라 시시시라 랄라솔파 라라솔파예요. 세 개. 근데 이걸 랄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텅긴과 이음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따띠야 따따 솔파미레 쉬고 그 부분 이 부분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이 부분 해결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텅긴이든 호흡으로든 뭐든 해결을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줄 다섯 번 줄 가볼게요. 빠빠빠 솔라레 연주해 볼게요.
그쵸? 따따디야따 뚜뚜뚜아시솔 따비라솔라도시도도두개. 이게 확실하게 돼야지 A6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연주를 A6라는 악보를 연주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6 제가 말했던 것들 여러분들께 잘 체크하셔서 그 부분들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시고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손가락 지금 뭐 완벽하게 연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다. 내가 호흡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나가고 있는가? 주법 내가 편안하게 내가 자연스럽게 소리 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손가락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요 A6 완벽하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